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아이오 진공 쌀통품, 요 제품을 한번 볼 텐데, 이게 바로 아이오 진공 쌀통이에요. 진공도 되고, 그 다음에 소분까지 갖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박싱 겸, 그 다음에 제품 소개 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봐볼까요? 이 제품입니다. 아이오 진공 쌀통. 그래서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공과 소분을 같이 할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요거는 제품 설명서예요. 이 제품 무선이야, 유선이야? 아, 이거 유선이구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 요렇게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시면 작동이 되고, 이렇게 선 마무리까지 이렇게. 지금 진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진공이 되는 동안 좀뭐 말씀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만든 제조사가 인트로팩이라는 회사예요. 40년 업력을 갖고 계신데, 30년 동안 진공 밀폐 기술을 하셨네요. 33kPa 정도 진공이 걸리고,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진공에 대한 이슈는 커져요. 왜냐하면 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 자꾸만 생기는 수분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쪽에 식재료가 많이 좀 상합니다. 이게 진공 쌀통을 많이들 원하셨는데, 진공 쌀통에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진공이 한번 걸리면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위에서, 보통 이제 다 위에서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에서 뚜껑을 열고 여기서 계속 소분이 되는 거예요. 꺼내야 됐던 거죠. 팔을 이만큼 넣어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욜로 소분이 됩니다. 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엔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얘는 20kg짜리예요. 20kg. 그래서 진공을 꼭 세게 걸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공력, 진공이라는 게 이게 밀폐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한번 꺼보고. 이 상품은 진공도 진공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분이 된다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위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언락 락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열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쌀을 넣고 어디로 빼냐, 일로 뺍니다. 일로 이렇게 열면 진공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시나요? 진공이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여기서 소분 소분 소분. 근데 진공을 한번 하고 나서 딱 이렇게 닫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진공이 한번 풀리면 다 똑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밑에는 잡곡 트레이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으실 수 있게. 이런 장점들이 있죠. 총 4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내가 보관할 수 있는 거기다 보관하시면 돼요. 넣으실 때도 이렇게 하나씩 넣고, 그러니까 뭐랄까 드레스룸에서 옷 찾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진공이 풀리면 위쪽에 열 수도 있겠죠? 보시면 이게 게이지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열어서 여기 안에다가 쌀을 넣으시는 거예요. 쌀을 넣고, 여기서 이제는 밑에 열 때마다 소분이 되는 거죠. 뭐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은 아닙니다. 진공 쌀통에 소분 기능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위에다가 쌀이 계속 얹혀지면 우리가 위에 것만 퍼먹게 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1년이 지나도 그게 언제 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그시면 락을 잠궈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공을 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걸렸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공이 다 걸려 있는 거죠. 진공 보관과 소분인 것 같아요. 진공 보관 소분. 이 고객님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약간 획기적인 제품이고, MD들도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런칭이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오 진공 쌀통. 소분 기능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20kg짜리 대용량 진공 쌀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